조물조물한 후에 10초 정도 후에 씻어내면은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면은 엉키고 갈라지고 끊어지고 가늘어진 머릿결 10초 만에 비단결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빠졌던 머리, 없어졌던 머리, 휑했던 머리, 뉴욕 홍빠 방송 보고 홍삼 진액 샴푸와 탈모 방지 트리트먼트로 다좀 많이 생겼죠? 예, 아직까지도 못 믿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뭐 제가 그분들까지 어떻게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은 제쳐놓고 빠졌던 머리 다 회복된 분들, 더 아름답고 윤기 나는 머리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긴 생머리나 아니면은 볼륨감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아주 좋은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손상 모발 복구 헤어팩과 물광 매직 트리트먼트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발이 왜 손상되죠?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매일같이 헤어드라이어로 지지고 볶고 뭐 말리고 털고 미세먼지나 이런저런 대기 오염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손상 모발 복구 헤어팩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손상된 모발 복구에 가장 좋은 마카다미아 시드 오일과 세라마이드 복합제가 여러분들의 손상 모발을 속에서부터 겉에까지 완벽하게 복구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것 손상 모발 복구 헤어팩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샴푸 후에 젖은 머리에, 물은 짜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두피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잘 바르고 한 5분에서 10분 후에 씻어내면 됩니다. 아, 여기서 제가 꼭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트리트먼트나 린스나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잘안 하시는 분들. 왜? 하고 나면 머리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머리가 축축 처지죠. 볼륨감이 없어서 가라앉죠. 왜 그렇죠?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으로 만든 린스나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무거워서. 헤어 마스크는 아주 아주 가벼운 성분으로 여러분들의 머릿결을 복구시켜줍니다. 그래서 볼륨감 완전히 살아나고요. 윤기 자르르 흐르고. 손상된 모발도 다 회복되고 윤기가 다 흐르게 됩니다. 손상된 모발 복구 헤어팩입니다. 그런데 5분, 10분 발라놓고 기다리고 요즘 바쁜 세상에 그렇게 할수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광 매직 트리트먼트 10초 만에 그렇게 손상된 모발을 복구시켜줍니다. 샴푸 후에 머리에 뿌려주고 조물조물하면은 크리미하게 바뀝니다.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씻어내주면 됩니다. 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10초도 못 기다리진 않지 않습니까? 10초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조물조물한 후. 불과 10초 전까지만 해도 갈라지고 힘없고 끊어지고 머릿결에 자신 없던 사람들이 10초 후에 비단결 같은 그런 머리로 바뀌어진다 해서 제목 자체도 물광 매직 트리트먼트. 신비의 물광 매직 트리트먼트입니다. 10초 만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비단결처럼 바꿔줄 겁니다. 손상 모발 복구 헤어팩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상된 모발을 복구해 줄 것이고, 물광 매직 트리트먼트는 단기적으로, 네, 바쁜 삶 속에서 손상된 모발을 윤기 나게 복구해 줄 것입니다. 손상 모발 복구 헤어팩, 물광 매직 트리트먼트 관심 있게 봐주시고, 겨울 되었을 때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머리들은 네, 이두 가지 헤어 마스크와 물광 매직 트리트먼트 사용하면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머릿결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홍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